슬라이스 텍스트 제작해 보도록 할까요? 컴포지션 만들어야 되겠죠? New Composition 클릭하시고요. 프리셋에서는 HDTV 1080-2997 선택하시고, OK 버튼 클릭해서 컴포지션 만들어 주세요. 텍스트 쓸게요. 타입 툴 선택하시고요. 컴포지션 클릭하시고요. 필요한 텍스트를 타이핑을 해주세요. 셀렉션 툴 선택하실게요. 캐릭터 패널에서 서체 종류와 크기를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라데이션 처리를 할 건데요. 우선 필 색상은 아무런 색상으로 지정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효과를 검색하겠습니다. Effect and Preset 패널에서 GRA라고 검색을 해 주실게요. 그러면 4Color Gradient가 우리가 사용할 효과고요. 4Color Gradient를 텍스트 레이어로 드래그해서 적용을 해 주시고요. 색상은 Effect 컨트롤의 색상 상자를 클릭하고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색상의 위치를 바꿔볼게요. 포인트의 각 앵커 포인트 아이콘을 클릭해서 컴포지션에서 텍스트의 앞쪽을 클릭해 주시고요. 두 번째 포인트 2의 앵커 포인트 클릭, 3분의 1 지점에서 클릭해 주시고요. 세 번째 앵커 포인트 클릭, 3분의 2 지점에서 클릭, 네 번째 앵커 포인트 클릭, 텍스트의 오른쪽 끝에서 클릭해서 컬러를 재배치하도록 할게요. 이제 마스크를 그리기 위해서 1번 레이어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툴박스에서 펜툴 선택하시고요. 잘려지게 될 모양대로 마스크를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 레이어를 복제하기 위해서 1번 레이어 클릭하고 복제 단축키인 Ctrl D 눌러주세요. 그러면 레이어가 하나 복제됐고요. 복제된 레이어에 마스크 옵션을 펼치기 위해서 M 타자 하실게요. 그러면 마스크 옵션이 펼쳐지고요. 이 마스크는 반전을 하기 위해서 인볼트에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칼선을 그릴 건데요. 칼선을 그릴 각도를 봐야 하기 때문에 1번 레이어의 비디오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잠시 꺼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칼선은 모션을 줄 것이므로 별도의 쉐임 레이어로 그려져야 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타임라인 빈 곳을 클릭해서 레이어 선택을 해제를 해 주시고요. 컴포지션으로 가서 칼선을 그리도록 할게요. 클릭하고 다음 위치에서 클릭을 해 주세요.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포인트를 클릭하고 잘려진 절단면과 각도를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번 텍스트 레이어 눈 아이콘은 온 시켜 놔도 되겠네요. 그리고 쉐임 레이어의 트림 패스 모션을 줘볼게요. 쉐임 레이어 꺽쇠 클릭해서 옵션 펼치시고요. 컨텐츠의 오른쪽 애드 버튼 클릭하시고 트림 패스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트림 패스 1번 꺽쇠 클릭해서 스타트 앤드 옵션을 펼쳐주시고요. 스타트 스탑워치 클릭하고 앤드 스탑워치 클릭을 하실게요. 칼선이 그려지는 모션을 주겠습니다. 우선은 end 수치를 0으로 주도록 할게요. 컴포지션을 보면 선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세 프레임 뒤로 갈게요. 페이지 다운키 한 번, 두 번, 세번 눌러주시고요. end 수치를 다시 100으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칼선이 다시 그려지고요. 현재 인디케이터 위치까지 스타트는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타트의 왼쪽에 있는 Add Remove Keyframe을 클릭을 해 주실게요. 그러면 현재값 키프레임, 즉 0짜리 키프레임이 찍히고요. 다시 세 프레임 뒤로 갈게요. 페이지 다운키 한 번, 두 번, 세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선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스타트에 10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재생을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칸선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칸선 모션은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원하는 시점에서 시작이 될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제 쉐입 레이어 1번 꺽쇠 클릭해서 옵션을 닫아주시고요. 2번 레이어의 포지션과 로테이션 모션을 주도록 할게요. 2번 레이어 클릭을 해 주시고요. P 타자에서 포지션 모션 펼쳐 주시고요. Shift R 타자에서 로테이션 모션도 펼쳐 주도록 할게요. 인디케이터를 드래그해서 칼선이 그려지고 사라진 시점에 배치를 해 주실게요. 이 시점부터 포지션 모션을 주기 위해서 포지션 스탑워치 클릭, 로테이션 스탑워치 클릭을 해주실게요. 다섯 프레임 뒤로 갈게요. 페이지 다운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누르시고요. 툴박스에서 로테이트 툴을 클릭을 해주세요. 컴포지션으로 오시고요. 회전을 좀 시키도록 할게요.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시고요. 포지션도 위치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아래 방향으로 조금 내려보도록 할까요? 텍스트가 회전됐다가 한번 바운스 될수 있도록 다시 로테이트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두 프레임 뒤로 갈게요. 페이지 다운키 한 번, 두번 눌러주시고요. 텍스트를 위쪽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페이지 다운키 한 번, 두번 눌러주시고요. 텍스트를 다시 하단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회전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재생해보면 이제 바운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